조류 인플루엔자가 발병한 지 50일, 유일한 AI 청정 지역인 경북에서도 어젯밤 감염 의심 달기 나왔습니다. 양계 농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도 경주시장은 예방적 매몰이 실시된 천북면에서 시정 홍보성 읍면동 방문을 이어갔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경주시 축산과 공무원들이 천북면 김모씨 농장의 닭 6,700마리를 매몰했습니다. 경기도 평택 종계농장에서 안성으로 판매한 닭에서 저병원성인 H5NAT형 AI가 확인됨에 따라 경주시가 동일한 농장에서 들여온 닭에 대해 예방적 도태 차원에서 매몰한 것입니다. 고병원성 감염 여부는 정밀 검사가 끝나는 내일 알수 있습니다. 저병원성이면 이동 판매가 제한되지만 고병원성이면 대규모 매몰이 불가피합니다. AI 청정 지역을 자부해온 경상북도는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다른 도로부터 입식을 계획 중인 농가는 AI가 끝난 4월 이후에 하도록 지도했는데 일부 농가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발 중추 좀 아직까지 한 달만 참고 가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타깝고 저쪽에서도 또 이걸 뭐좀 철저하게 하지 않고 그냥 내보냈다 하는 자체가 또 문제가 있고. 다중 모임이 가축 전염병 예방에 지장을 주는 때에 예방적 도태가 실시된 천북면에서 경주시장은 계획한 읍면동 방문을 이어갔습니다.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주민 질문에 자신이 재선된 이후에 가능하다는 의미로 답변을 합니다. 내년 이후에 될 사업들이라서 시장이 지금 새로 구성이 되는 의회하고 의논을 해야 될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못하네요. 제가 그때 시장이 되어 있을런지 어떤지 모르겠고 그래서 말씀을 고병원성이 아니기를 검사 결과만 애타게 기다리는 양계 농민들은 경주시장의 행보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